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될 게임은 자, 드디어 뭐야? 엥? 이런 게 있었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서게 된 폴아웃 뉴베가스 디바이드를 마지막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그 미사일 발사 단말기인가 뭔가 하는 그거 같아 보이는데 이제 뭐야? 그니까 이제 터너의 터미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중지 코드는 오버라이드 되고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타겟을 바꾸거나 카운트다운을 앞당겨서 지금 당장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NCR에 쏠 수 있고 그 군단 쪽에 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R과 둘 다 쏠 수 있네요. 이것도 뭐냐? 자 일단은 굳이 쏠 것까지는 없어 보이니까 자 발사 중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데 자, 네, 코드 해독용 로봇이 있어야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는데 마침 EDE가 있네요. 369248/A. I bought Dur. Initial tests of the override system are promising. Against unsecure more heavily protected systems are still problematic. We've stopped tests before any robots were destroyed. 예,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EDE가 지금 코드를 어떻게 저거 코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과부하 때문에 회로가 뭐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야, 마지막은 너무 쓰레기인데. 자, 일단은 두 번째로 가보고 좋아. 네, 일단은 EDE를 희생시키는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폭발을 멈춘 건 좋았는데 이제 여기가 개판이 날게 뻔히 보이므로 네 이제 좀 챙길 수 있는 거 빠르게 챙기고 자 빤스런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비싼 거 일단 다 집어 야야 진짜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용접기 하나 있는데 이게 1900원짜리고 플라즈마 수류탄 일단 두 개 챙기고 야야 그냥 나가야겠다 죽을 순 없으니까 뭐야 야 왜 안돼 EDE. 네 EDE가 일단 터지면서 자 폭발은 멈춘 것 같아 보이고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엔딩이 나오게 되네요. 그는 For Ulysses, his journey was over. The courier had been the end of his road. As for the courier, he turned his back on his home for the second time and made his way back, navigating the treachery of the divide. Tunnelers and the marked men avoided the lone figure. As if recognizing the courier's right to passage, or out of fear. The courier walked until he stood again upon the edge of the divide, the last road he would walk before the second battle for Hoover Dam. There, beside his feet, was a final package from one courier to another, a footlocker. Bearing a gift and a message. But that message, it is something for couriers to carry, and for them alone. The lights flickered across the divide,
reminders that the old world histories persist and find meaning in the present. It said, war, war never changes. Men do, through the roads they walk. And this road has reached its end. 네, 얘는 좀 짧네요. 자, 디바이드는 도시를 부수고 살을 도려내며 세계를 위협했지만 어쨌든 만에 예, 디바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멈춰냈고 오, 스페셜 능력에 1포인트를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묵시록을 추종자와 그 다음에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에서 평판을 얻었다고 하네요. 오케이, 우상화돼. 그래서 이제 스탯을 조금 찍을 수가 있는데 매력은 됐고 힘 인지력 됐고 힘? 힘 쪽으로 한번 타볼까요? 아니면은 지구력 쪽으로 타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네, 지금 레벨업 경험치를 조금 많이 얻었나 보네요. 저거 끝내가지고 일단은 총기 계열도 다 끝냈고 하니까 일단은 에너지 무기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생존이나 흥정이 있는데 그냥 셋 다 대충 좀 고루고루 찍어주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론썸 로드를 완료하게 됐고요. 야, 레드글레어 주는 거 봐. 그 다음에 뱀에 물린 상처 지혈제라고 해서 독정하고 독치료를 뭐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율리시스를 마지막 메시지랑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되네요. 뭐야. 야, 이거 생각보다 다 무겁네? 어? 야, 근데 배달부울 더스티가 개사기네. 야, 이거 소지량 25나는 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자, 일단 요거 하나 입어가지고 잠깐 소지량을 뻥튀기 시켜놓은 다음에 지금 있는 게 성광탄 관련된 정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라보 팀 이게 그 거기 있던 그거 같은데 예, 일단 한번 들어보려고 켰는데 조금 긴 것 같네요, 약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나? 설마 이거 다 설명하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던 일을 뭐 정당화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방 컷이네요. 야, 이거 근데 여기도 되게 오랜만에 와본다. DLC 한다고 좀 여기는 잘 안 다녔었는데 이제 여기가 완전 초반에 뭐 프리밀 해결하고 이제 다음 노박이었나? 거기로 가기 전에 예, 잠깐 들렀던 데였죠.
제 기억이 맞으면은 여기에 무슨 뭐 갱단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없나 보네요. 자 일단 율리시스의 마지막 메시지 그니까 뭐 니가 이제 막 등에 맨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 뭐 일단 이건 넘어간다고 치고 환자 기록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올드 월드 블루스였나? 거기에서 아마 들었을 거고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딴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린 레이저 피스톨 이런 것도 있는데 볼트 관련된 거 하나 있고 이게 11쪽에서 있던 일이고 에라 모르겠다 네 일단은 자 일단은 스트립 북문 쪽으로 이동을 좀 해서 베가스 안쪽에 있는 일들 잠깐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딩 쪽으로 다이렉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 야 설마 튕겼다고만 하지 마 아 튕겼잖아 이거 아 이거 참 에헤 이거 네 일단 잠깐 끈 다음에 네 다시 돌아와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그런디 이건가? 잠깐만요 응? 뭐야 오케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어차피 지금 그 베가스 내부에 이제 거기 어디였더라? 여관 쪽이었나? 어쨌든 그쪽에 지금 애들 다 넣어놨을 거니까 거기에서 동료 좀 데려가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베가스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어우씨 네 요즘 DLC만 왕창 달렸어가지고 여기는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스팀팩을 좀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동료 해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아 맞다 이거 빅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지금 아마 귀빈실 쪽에 다 모여있을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기도 해서 내가 여기 안 넣어놨었나? 이디 오케이 이디 엥? 뭐야 그 다음에 네 갑자기 무슨 체크 같은 게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무기 수리를 잠시 받고 그 다음에 ED밖에 없나? 얘는 빅터고 아 다른 애들은 내가 아직 안 데려놨나 보다 예 아니 왜 또 문이 이쪽으로 열려 네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ED만 데리고 자 여기 관련된 일을 좀 해결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카지노, 칵테일 라운지, 뭐 펜트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카지노 쪽으로 내려가야지 1층이죠 오케이 오케이 말 안해도 알어 임마 일단은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건은 해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탑스 카지노 쪽에서 이제 사람 구해달라는 거였나? 그거 한번 해결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아 그리고 하나 더 해결했던 게 무슨 뭐 복수하겠다는 애들이었나? 걔네 막 설득해가지고 복수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아라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은 해요 네 오케이 자 일단 스닉을 조금 활용해서 네, 무기를 약간 숨겨보고요 건더슨 농장 일꾼이란 사람이 있는데 뭐야 화이트 글로브 이거 그거구나 네 와일드 카드 예 이거 관련된 게 조금 남아있었네요 자 일단 지금 제가 할 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핵 갠더슨이라는 아저씨가 누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없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네, 뭐 구라가긴 조금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테드라는 아들이 있는데 야, 이 미친. 이 가정 교육이 너무 좀 엄하신데. 일단은 Beyond the Beep라는 퀘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소고기를 넘어서라는 이름이네요. Our Rangers are going to show everyone what happens when we're pissed off. 자, 일단은 뭐 마커를 따라가면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진 않겠죠, 설마? 일단은 요쪽, 예, 식당 쪽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오케이. 마조리에. 예, 일단 여기서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던데요. 아, 뭐야. 뭐 이미 막 조사를 좀 하고 있나 보네요. 야, 역시 뭐 농장 몇 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예, 부자여 가지고 좀 조사가 빠릿빠릿하게 진행되나 보네요. 과거 관련된, 아, 예, 일단 화이트 글로브 얘네가 원래는 그 인육을 좀 먹는 친구들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막 그런 이야기를, 예, 지금은 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종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난주에도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관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보안권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고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야? 야, 인육 먹는 거 관련된 거 물어보니까 구라를 조금 깔 수 있네요?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잠깐만.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이거는 하지 말고. 예, 제 같은 경우는 뭐 안 먹는다 그렇게 계속 그냥 입에 달고 다니고 있으니까 하지 말고 요쪽으로 가서 몰티머? 얘가 여기 뭐 지배인이라든가 아무튼 그랬었죠. 그래서 조직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요. 해야 될 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은 사설 탐정 이야기를 해봅시다. This was about the missing bride. Such an awful thing. I do hope he finds her whereabouts. If I might pry. 네,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뿐이야?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조사하는 중이라서 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Nothing so grim. Ordinarily we don't give out guest information, but I think given the circumstances. 자, 일단 소개를 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인육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I've heard that one too. 스피치 62. 야, 스피치 발린 거 보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닌가? 잠깐만. 야, 이거 한번 떠볼까요? 스피치가 60이면은 뭐 있을 것 같은데. And you know what it is to be discreet in matters of nutrition. Perhaps you can help me. I'm in a bind. 그러니까 공동체 저녁 만찬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 요리 과정에 무슨 문제? 아, 잠깐만. 메인 요리가 그래서 사람이라고요? Yes. The wrong person. We scouted the right one for weeks. The heir to a mercantile. He cut ties with his family and left their estate to wander. 그래 가지고 지금 the trap my subordinate set for him failed. I asked for a last minute replacement.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하려 그랬는데
납치한 사람이 도망가서 대체재로 지금 방금 전에 아들 찾아달라는 사람 아빠가 이제 걔 아들을 막 납치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한번 물어보면 무서운 얘기를 막 하네. Carlisle St. Clair. If you could send him here or knock him out with this Ted Gunn. But if he won't listen, we but you would need to deal with his father, heck. Perhaps if you could smear Yeah, 소곤소곤 날동녀를 이거 뭐냐? 그다음에 이제 네, 이제 얘기는 잘 들었고 이제 너 이제 용서 못하겠다 이런 게 있고 테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지 이런 게 있는데 좋아 일단 테드 관련된 정보를 들어봅시다. Splendid, splendid. The boy is being held in the kitchen beneath the gourmand. Here are some keys that will allow you access to him. The elder Gunderson is staying in our penthouse. I understand he's hired and our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예 새치어로 예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관을 방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드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거를 이제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수사관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예 이미 알만한 건 다 안 것 같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예, 혓바닥을 좀 놀려서 잘 알아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알아볼 만한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야? 야, 수사관을 찾았는데 죽은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거? 일단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가 되게 많다. 뭐지? 자, 달군 세터나이트 비스트. You like that? 야, 너네가 선빵 때렸다. 어디서 그냥 허접한 무기로다가. 일단 드레스 케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복장하고 마스크도 있네요. 자, 일단 한 명만 싹 벗겨 놓을게요. 그다음에 얘 이제 뭐 별다른 일은 없죠. 별다른 일은 없어 보이고 일단 이제 뭐야? 아 이거 이제 기록을 읽어보면 그게 있구나. 오후 4시에 한증실에서 이제 이 수사관이랑 만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수사관이 죽어버렸으니 대신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자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목욕탕 한증실이면은 뭐 찜질방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은 거니까 야 근데 여기 되게 사람이 없다. 근데 시설은 진짜 괜찮게 갖춰놨네요. 여기 뒤쪽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엥? 뭐야? 야, 앉는 게 왜, 여기 앉으면 되는구나. 일단은 오후 4시라고 했으니까 3시, 2시간? 한 3시간 정도만 딱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은 12시간 넘겼다고 안 오는 거 아니겠죠? 저기요? 여기 올 사람 있지 않음? 야, 이거 왜 아무도 없냐? 그래, 이렇게 되면 야, 어쩔 수 없겠다. 지금 일단은 24시간까지는 아니고 23시간만 딱 기다려가지고 자, 3시 43분으로 시간을 맞춰봅시다. 예, 진짜 30분 늦었다고 안 왔나 보네요. 뭐야? Good day. 뭐야 이게 또? 야 이름 발려 있는 거 보니까 너 아니세요? Good day. 근데 말이 좀 짧으시네? 잠깐만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잠깐만 야 이러면 또 19시간 있어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빠르게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51분이니까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시간 보내고 금방 있으면은 또 다시 올 거예요.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고요. 3, 2, 1, 땡! 야, 여기 아니야? 앉아서 기다려야 되나? 아니, 왜 아무도 안 와? 야, 야, 누구 와야 될 거 아니야? 온다며! 아니, 야, 대화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칸막이고. 아니. 이게 무슨 요일 같은 게 있나? 잠깐만 이거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후 4시라고 돼 있는데 그냥? 아니면 사실 오후가 아니라 아 오전이었던 거임. 야 오전이었네. 그래가지고 안 왔던 거였네.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 일단 12시간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니 근데 야 그럼 여기에서 보낸 내 24시간은 뭐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12시간만 딱 기다려가지고 올 때까지 한번 얌전히 기다려봅시다. 설마 14분 늦었다고 안 오겠어요? 오겠지? 진짜 안 오냐? 설마 또 기다려야 된다고? 도박사 You'll have to excuse me. Somewhere I need to be right now. 잠깐만. 야 대화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아저씨 맞나본데? 좋아. 네 먼저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읍시다. 자 일단 얌전히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이 아저씨가 천천히 걸어올 것 같아요. 좋아. 네 점 하나가 딱 오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 아저씨 맞나보네. 좋았다. 자 일단 비밀 유지를 위해 문을 좀 닫고 Who are you? 성냥감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Matchbook? What about the man I gave it to? 오케이 오케이 이 남자가 맞나보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Oh my goodness me. They must know he was talking to someone on the inside. They'll be watching everyone closer now. I knew this was a mistake. 그래서 누굴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If he realizes it was me the investigator was planning to meet, he'll have 그래, 몰티머가 좀 나쁜 놈 같긴 하네요. 제. 자, 그래서 실종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White Glove Society strictly forbids eating humans, but we weren't always the White Glove Society. Mortimer and some of the others have. 네, 그래서 몰티모가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It wasn't enough. Lately they've gone.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스트립이나 아니면 호텔 안에 있던 사람까지. 허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물어본다면. I know what happened to her. Because I distracted her fiance while they took her. Well, I'm not proud of it, but I had to. 예, 그래서 얘가 아마 여기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내부 고발자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started talking about how we lost our identity. 수주 전에 then they started talking about returning to the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다시 인육을 먹는 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He's alive. The White Glove Society. 7시에 연애를 가지고 있고 비밀 구역에 있다고 하네요. Mortimer wants to reintroduce humans into our cuisine. Since eating people is a crime we punish by death, after everyone has eaten it, he'll tell them. With no real way to punish everyone. 그러니까 이제 몰티머가 그 여기 공동체 쪽에는 원래는 사람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옛날에는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몰래 속여가지고 일단 모두한테 다 먹이고 다 같이 죽을 순 없으니까 그냥 다시 먹는 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테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That may be true, but I wouldn't recommend it. He's built a reputation, and it isn't for calmness and impartiality. He's not what he looks like. They call him Hurricane. Lately, he's been attacking. He's the sort to pound in a nail with a wrecking ball. 네, 테드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호텔이 박살 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드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You can bet they're keeping him near the gourmand. Okay, okay. He'll be back in the members only section. So you'll have it's guarded. I could sponsor you. You'd certainly otherwise.
Well, they'll all be sampling pre-war wines before the meal. 와인을 약간 들이킨다고 하는데. If you could somehow replace Philippe in the kitchen and serve a convincing substitute instead. 오, 그러니까 이제 몰티몰 계획을 약간 이용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hen he'd have some explaining to do. Philippe has been trying to approximate the taste of human flesh.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몰티모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the society than being on the cutting edge. He just has.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야,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아, 늦었네요. 네, 아, 아쉽게도 이게 원거리 무기와 근거리 무기의 차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용감한 내부 고발자에게 잠깐 문겸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이제 테드를 적절하게 구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자, 30분이 됐으니 이제 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 네, 다음 편에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